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워치리스트 팀리그 다음 경기입니다. 나다니아스 팀 대 캐치팀 경기 수를 고고고. 크랭크TV 경기 시작했습니다. 11시에 위치한 보라색 토스 캐치팀의 스탯! 5시 위치한 하늘색 테란 나다니아스 팀 마로! 조성주 선수가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해가지고 저랑 따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목이랑 목 아프면 어깨 오고 어깨 오면 팔 내려가고 손목 오잖아요. 제가 비공식 전문의로서 진료를 좀 봐줬습니다. 성주씨 혹시 그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직장 다니고 계시나요? 네. 일단 그러면은 이게 딱 봐도 이게 요즘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. 이게 많이 앉아 있다 보면은 이게 자세도 흐트러지고 이게 되게 앉아 있는 게 이게 몸에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일을 조금 줄이시던가 아니면 좀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하시면서 일단 자세부터 좀 고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를 제가 서울이랑 대구에서 그 정말 병원을 많이 다녀봤어요. 저는 목이 21살 때부터 안 좋았어가지고 20살인가?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소름 돋게도 진짜 한 달 동안 제가 딱 안 해본 적이 있거든요.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와 한 달 진짜 컴퓨터 거의 안 하니까 너무 좋아져 너무! 그래서 성적으로 16강 떨어진 김에 좀 쉬면 좋을 텐데 이게 팀리그 때 모셔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 두 선수는요 약간 상태가 일단 김대엽도 이제 내일 GSL이 있는데 이제 13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. 빨리빨리 끝내고 이제 쉬어야 되는 김대엽 그리고 어깨 통증을 호소한 조성주의 대결. 원래 이거 네임밸류만 치면은 조성주 김대엽은 뭐 결승에도 나와도 되는데 지금 두 선수가 약간 평소 컨디션보다 좀 안 좋습니다. 일단 담사정 전진검을 좀 찾고 있고요. 황혼을 올려주는 김대영. 조성준 선수는 이틀 전에 경기 좀 내줬죠. 조성호한테도 좀 굉장히 손쉽게 졌고 광민수한테도 이제 경기를 내줬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성준 선수가 좀 꽤 많이 달려왔습니다. 올해 슈터도 우승을 하고 그리고 시즌1도 GS 시즌1도 이제 8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좀 이럴 때 좀 쉬어야 되는데 팀리그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몸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조성수는 아직 뭐 나이도 많이 어린 편이고 좀 더 이제 몸 관리를 하고 하면은 이제 뭐 김대엽이나 주성욱이나 뭐 이런 선수들은 다 이제 군대를 또 가야 되다 보니까 옛날보다 이제 당장 내년에만 하더라도 이제 어윤수 뭐 김대엽 주성욱 뭐 김유진 뭐 이런 선수들 다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? 군대 가야 돼 군대를.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를 가장 우선으로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일단은 사관문 군관기 전멸 추적자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은 화염차 드랍 여기 보호막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살았는데 아 이거 막 컨트롤로 실수도 나왔고 심시티 때문에 잘 못 들어갔어요. 아 율군 많이 잡히는데요. 역시 김대엽한테는 율군을 좀 잡아주고 시작을 해야 편하다.
그러면서 상대방의 체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성주 선수가 벙커 지으면서 막아주려고 합니다. 일단 해병으로 이제 시선을 좀 끌어주려고 했었던 요 병력들은 잡히고요. 그리고 또 투벙커와 이제 전차 벤시를 꾸준히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좀 아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. 지금 대회 진행 그런 것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벤시는 그리고 이제 전차랑 벙커로 추적차 막아주고 추적차 자체는 좋습니다. 벤시 그냥 바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전차 꾸준히 찍고요. 투벤시 모아뛰기를 하려고 하네요. 하기사 이제 보호막 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1벤시로는 좀 피해를 줄 수가 없다 보니까 투벤시 모아뛰기 침착하게 수비를 해줍니다만은 김대엽 선수도 정말 침착하게 일꾼을 계속 속아주고 있어요.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집중을 좀 해서 중계를 해드리고요. 지금 제 제 그 방송하는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? 여기에서 지금 오오 어쩌면 우측에서는 올리몰리가 이제 대회 진행을 하고 있고 너무 늦게 끊을까봐 또 마지막 경기는 또 리플레이로 또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막 정신이 없어. 저는 이제 경기 결과는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있고. 오 투벤시 아 15기, 16기, 17기, 18기, 19기 19기면은 오늘 경기 중에서 최단 기록인데요? 역시 김대엽이라고 봐야 돼. 7분 안쪽으로 이 정도로 많은 탐사정 그 일꾼을 내주는 선수는 김대엽 선수가 오늘 최초입니다. 아까 어윤수도 아스트리아한테 잡혔는데 그때는 한 20기 정도였지. 일단 벙커 해소하고요. 거신 하나 태워서 견제를 해주려고 합니다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면은 경기를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변수를 둘 수밖에 없죠. 우중왕은 돌아오는데 혹시 이게 마주쳐서 깨질 수도 있다 보니까 하나 더 건설하고 있는 조성훈 선수. 아까 초반에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우중왕 말씀을 못 해드렸는데 전진 우중왕 전진, 전진 우중왕이었죠. 1-1업 트리플 완성됐고요. 일꾼은 지금 또 아 이거는 솔직히 김대엽이라서 좀 침착하게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지 워낙 역전을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아니 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. 10분 안에 일꾼 50기 잡히는 김대엽 아 이게 참 이미지대로 가서 그런 걸까요? 근데 병영을 무슨 7병영까지 한 번에 찍네요. 전진 우중왕 찾아 헤매고 있는데 이미 돌아왔어요. 관측선 끊어주고요. 이거 김대엽이 압박하고 싶더라도 아까 관측선이 살아있었을 때 그 유닛 물량은요 이거 덮치면 녹는 거거든요. 최대한 그래도 정면에서 압박을 해줘야지 조선우 선수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확 들어가서 뭐 일꾼을 그 일꾼의 병력을 좀 솎아주고 조선우 선수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공속모드 된 채로 싸우면은 김대엽이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기거든요. 플레이 오우 움직임 참 좋습니다. 참 좋아요. 근데 조성주도 여기서 참 좋죠. 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구나. 나 수비만 하고 1호선만 돌릴게. 벤시도 살아있겠다. 공간기 오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갔던 건데
일단 조성주 선수 2루선 돌아갑니다. 지금 조성 선수 무기고 건설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1-2 없다면 2업은 바로 안 찍힙니다. 하지만 이거 아 김재 선수가 이거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빠르게 전략 소환을 했기 때문에 피해는 최소화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나갈 수가 있죠. 모든 병력 돌아오면 나갈 수가 있죠. 분열기 몇 개 있죠? 분열기 한 두 개. 오 엘리전 움직임 좋습니다. 이거는 절대로 못 이기거든요. 어떻게 엘리전 한 다음에 분열기로 대박 내겠다. 오. 야 김대혁도 진짜 난 선수입니다. 근데 조성주도 난 선수. 바로 집결지점 바꿔주면서 지금 엘리전 데뷔하고 있고요. 초반에 염차 드랍과 이제 벤시의 게임이 터져 있어서 그렇지 조 선수의 판단 하나하나는요 엄청납니다. 엄청나요. 근데 이거 본진도 못 파고들고 반면에 조 선수는 전차 천천히 오. 와 진짜 침착하게 하네. 무슨 그 이영호의 태태전 막 그 후반부에서도 자리 뭐야 뭐 그 뭐죠 거리 재가지고 공속 모드 하는 것도 아니고 분열기 대박 날까봐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. 천천히 가는 겁니다. 일부러 소수의 병력 미리 보내고 아 근데 조성수 못 봤어요 이쪽. 야 이거를 막 이각을 만들어내려고 하네. 오 멀티 완성은 됐거든요. 분열기 하나는 꼭 돌아왔을걸요. 여기 전략 소환을 하기에는 아직 연결체 완성 안 돼있고요. 일단 수호방패 키고 어떻게 하면 싸우려고 했지만 아 병력 너무 많아서 일단 도망가고요. 민구석 어떻게 뭐 비빈다? 대단한데요. 김태우 진짜 대단한데요. 진짜 역전을 어떻게 상황을 아니 일곱 50개 털리 지금 70개 잡혔는데 아니 상대는 조성주입니다. 이 와중에 이렇게 침착한 판단을 하면서 이런 게임을 할 수가 있나요? 환상불사도 날리고 일단 앞마당 사령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옮겨주고요. 저는 생산합니다. 이야, 정말 대단한 김대엽. 근데 김대엽 선수 전략 소환해가지고 일군 다 끌고 왔고요. 지금 당장의 자원 채취율은 김재 선수가 앞섭니다. 한 번만 전투 잘하면 된다는 소리거든요. 한 번의 그 전투. 근데 테란의 물량 정말 무섭습니다. 지금 전차가 엄청 많아요. 전차 하나 안 잡혔고요. 병력을 돌렸어요. 후속 병력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주는 판단 이러면서 분열기 때문에 계속 시간 벌 건데 분열기가 하나 잡히면 아 일단 요건 좋은데 분열기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? 그럼 이거 힘싸움 어떻게 이기죠? 후속병력을 좀 잘라먹어준 김대엽. 이제 분열기 없거든요. 달려듭니다 김대엽. 왼쪽 오른쪽 공성전자 타겟팅 잘해야 돼요. 거신점사 과연 공성전차 다, 그 거신 다 죽였고요. 오, 이 게임, 오! 오, 잠깐 후속, 조성주 후속. 아, 분열기 못 죽였고요. 앞전멸. 야, 요 경기 역전한다고요? 와, 진짜 잠이 확 달아나는, 피로가 가시는 경기력이다. 아니, 이게, 이럴 거면,
치즈로시 안 했어야 됐어요. 그냥 본진 옮기고 했어야 되는데. 아 대박인데요. 여기로 일꾼 잡기. 아 이거는 김대엽한테 넘어갔어요. 김대엽한테 넘어갔습니다. 집정관이 찍히고 있어요. 집정관이 유령 없을 때 집정관 너무 무섭거든요. 이거를 유령이 없으면은 이게 체력이 그냥 360이기 때문에. 야 조성주 상대로 조성주가 엄청 염차 벤시 아니 근데 한번 나가볼만 했잖아요. 그거를 1, 2전 하면서 분열기를 모으더니 하... 이거 어떡하죠? 이거를 조성주가 다시 비벼봐야 되거든요. 이거 비비기 가능합니까? 첫 세트부터 또 17분이 넘어가는 장기전. 오늘 잠은 못 잔다. 스킨 던색. 아 이쪽 멀티 이제 돌아가요. 정말 조성주도 이 와중에 병력 엄청 잘 찍어내는데 지금 보세요. 나오면은 그거 확인하고 또 추적자 나가서 여기 또 아우. 아 이렇게 템포 끊고 일꾼 잡고 관측선 다 보고 있으니까 일부는 전력 소환. 또 일부는 놔뒀어요. 그럼 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성주가 지금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. 아니 집정관이 지금 다섯 기예요. 와 내일 GSL 너무 기대되는데요. 김대엽 오늘 닙과의 경기도 그렇고. 아 각격파 나올 수도 있어. 근데 위에 시야가 없다 보니까 모든 병력이 왔는지. 어 여기 관측선이 보긴 봤네. 왼쪽으로 방향이 빠지는 거. 나 업그레이드는 좀 앞서다 보니까 허리 돌리기. 아 근데 집중 한 대 안 되고 너무 아파요. 이쪽 땅거미질해. 전투 또 끌고 왔고요. 조성주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로. 조성주가 좋아하는 컨트롤 싸움. 어깨 통증을 호소한 조성주지만 무조건 이기고 말겠다. 충전소 가충전 너무 빨리 쓰긴 했네요. 나머지 면은 또 뭉치려고 합니다. 뭉치기 전에 빨리 각격을 빨리 시켜야 되는 조성주. 오 한방 센데요. 아 근데 여기랑 마주치면 안 되거든요. 집정관이 근데 꽤 멀리 있어요. 오! 일단은 왼쪽 병력도 잘 먹어줬는데 분열기 태워주고요. 안 잡혔고요. 내리고 병력. 와 이거 끝까지. 야 둘 다 장난 아니다. 미쳤네. 이걸 끝까지 보내 계속. 아, 근데 조성주가 잡았어요. 야, 이건 조성주 했다. 김대엽이 했는데 이걸 조성주 하네. 와, 대박이네, 대박. 대엽이가 이걸. 아 성주는 아니 이걸 질 뻔한 거 자체가 너무 짜증 난다고.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대엽을 했는데 마지막에 성주 했어요. 성주는 좀 서운하지만 대엽이 입장에서는 이거는 성주 당했답니다.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당한 거예요. 이겼지만 좀 짜증 나고. 졌지만 좀 잘한 것 같았는데 또 짜증나. 마지막 정말 못 이길 게임을 거기까지 따라갔잖아요. 못 이길 게임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거기까지 간 것도 말이 안 돼. 근데 역전을 했잖아. 근데 거기서 또 진 거는 또 억울해.